충치는 없는데 이빨이 아픈 11가지 이유. 턱을 움직이는 근육이 영향. 턱을 움직이는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근육 근막성 치통이라고 합니다. 만성적으로 근육에 부담이 생겨 근육이 피로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고통을 치아 통증으로 인식해버리는 관련 통증입니다. 힘에 부담이 걸리기 쉬운 위와 아래 어금니에 둔한 통증이 일어나기 쉽고 통증이 20시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 근막성 치통의 경우 입 스트레칭과 근육 스트레칭, 마사지를 하고 혈류를 개선합시다. 신경통. 신경통이 원인으로 생기는 증상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신경병증 성치통이라고 합니다. 유형 일정, 지속성 신경통 대상 포진 성치통. 대상 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급성과 만성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씩 같은 통증이 신경을 따라 왼쪽이나 오른쪽에 발생합니다. 유형 2. 발작성 신경통. 머리 신경을 맞는 방면 신경과 지각과 미각을 담당 서린 신경의 신경통입니다. 위에 앞니 두 옆에 있는 치아와 아래 턱, 어금니 주변에 찡한 듯한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안이나 치약 등 신경 영역에 자극을 주었을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통의 영향. 현두통이나 군발 두통에 의해 치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혈관성 치통이라고 합니다. 몇 시간 통증이 지속 후 소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비강염 등의 영향. 부비강염 등이 원인으로 상악의 안쪽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상악동 성치통이라고 합니다. 광대뼈 뒤쪽에 있고 코의 좌우에 있는 공동 상악동 주변의 압박감 위에 치아 통증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치아에 울리는 듯한 느낌이 생기거나 통증이 며칠 계속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 질환의 영향. 심근경색 등의 심장 질환으로 이내 치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성 치통이라고 합니다. 산책 등 몸을 움직여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사회적 요인, 우울증, 정신분열증, 신체표현장애 등으로 이내 치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이 생기거나 잠잠하고 그리고 하루 중 변동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울증, 짜증스러움, 불안감 등의 정신적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 불명. 특발성 치통이라 하고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원인, 불명의 치아에 통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만성 진진 통증이 발생하는 동안 계속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뇌에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면 이가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과다하게 면역력이 저하되면 억제되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 악물다이나 움켜쥐 등도 치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치가 아닌 치아의 통증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까요? 발병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비강염과 스트레스, 신경통 등의 경우는 통증의 원인이 잡히면 완치 경우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비강염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치아에 부담이 깎아버리거나 한 경우는 치료하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이가 아플 때 대처법. 일반 의약품 진통제를 사용. 치아가 아플지만 빨리 병원을 진찰할 수 없다는 경우는 아스피린과 로키소닌, 아세트, 아니노펜 함유 의약품 등의 시판 진통제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판약을 사용해도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냉각.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냉각하여 통증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안에서 얼음 등으로 냉각 방법과 외부에서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냉각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섬유질이나 딱딱한 음식의 섭취를 주의하세요. 무의식에 가서 나쁜 습관을 검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낫지 않으면 병원에 통증의 원인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증상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갑시다. 병원에 가야 기준. 치아 통증이 강해지다. 둔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된다. 치아 통증과 함께 가슴이 아파진다. 발열, 권태감, 두통 등의 전신 증상이 보인다. 뺨의 감각이 둔해진다. 치아 통증이 10일 이상 지속되면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치과 및 구강외과에서 치아와 입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신경내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등 증상에 맞는 진료과에서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빛이 은성 치통의 경우 치아와 구강 환경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치과에서만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많다고 느끼고 있다면 정신과, 최근 감기, 경우 이비인후과 등 통증의 배경으로 진료 내용이 달라집니다.